오늘 새벽에는 저희들이 민수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절에 보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3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고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 회중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이 목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막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에게는 그 자녀가 넷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63억이 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 역사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순위로 따져서 1등이 되고 2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역사에 참가되고 있다고 하면 단언컨대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의 구성 인원을 보면 별로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뭐 볼 게 있느냐? 저들에게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느냐? 저들에게 뭐 자랑거리가 있느냐?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땐 안중에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이 열두 사람이 희망이죠. 세상에선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 무리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회막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시대는 그들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 시대가 이어져 나간 거죠. 그들마저 없었다고 하면 그 시대는 암흑기였고 그 시대는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세상은 로마가 지배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세상 사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는 전술, 병법, 전투술로 하면은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투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전투술이 최고의 전투술이었죠. 그러나 그 전투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약한 무리지만 생명을 드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 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극대화돼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내 생의 의미와 가치가 최대화되고 극대화되고 거기에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하라고 그 규정을 하나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막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가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과 단서를 주셨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숙함으로 회막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성숙된 나이를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을 계수하는데 나이 규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레위인들의 남자는 첫 태어난 아이들 1개월 이상, 그리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의 나이로 하나님이 규정을 짓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20세는 신체적 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아주 잘 자란 나이죠. 전쟁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3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이에 담긴 의미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인간의 혈기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나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선순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숙함으로 참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큰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회막에 일을 할 때 성숙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이의 규정은 때를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세까지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있는 그 고고학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생활 풍속들, 언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스가 얘기하기를 당시 그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약 45세에서 5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70세, 80세의 평균 수명을 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 30세에서 50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젊은 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고대 근동의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가장 그 원숙한 나이, 인생의 후반에 속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결혼 연령을 보면 20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30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봐도 굉장히 그 인생의 후반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생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 기간은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죠. 연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기 절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30세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정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우리들이 늘 잘 비교하는 왕들 가운데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30세라고 하는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나이로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사울에게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준비와 단련과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보면은 그 준비된 기간과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 전반은 우리 주님이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인생 후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